자, 이번에는 알파99에도 적용된 바 있는 AF 레인지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F 검출 영역을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메뉴에 AF 범위 조작 지원을 켬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사용자 버튼에 AF 범위 조작을 설정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C버튼에다가 해당 기능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앞쪽 버튼이 원거리 제한, 후면 버튼이 후면 다이얼이 근거리 제한에 사용이 됩니다. 저는 가까운 쪽에 있는 근거리를 설정해서 무한대 쪽에 오히려 초점이 잘 잡히는 형태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근거리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당히 빠른 동작을 통해서 원형을 설정한 거리 상태에서 초점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가까운 쪽에서 초점을 진행할 수 없고요. 해당 기능은 다시 전면 다이얼을 통해서 촬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뭐 야구장 같은 데 철조망이 있다거나 이런 촬영 거리를 제한해서 불편함, 장애물이 있는 경우를 회피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렌즈에 관계없이 모든 렌즈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망원 렌즈가 아닌 경우에도 고급 기능을 적용시켜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범위 조작은 AF 구동을 더욱 빨리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